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박희진 선수도 진짜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고 있을 테니까. 그치, 그치. 아마 그 당시보다 더 강해져서 올 거라고. 더 강해졌을 거야. 맞죠. 수철이도 예전에 그 미쳐 날뛰던 짐승 같은 모습을 얼마나 찾아오냐. 그거가 이제 그 멘탈적인 부분도 있어서. 기대가 되는 거지. 제2의 전성기에 김수철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박희진 선수의 또 강해진 모습을 보게 되냐. 아우, 근데 너가 분석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아, 걱정되네. 친절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내 거는 안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니? 안녕하십니까, 부대 이현주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어리어 TV의 키보드 어리어 김승희입니다. 5월 14일 로드 FC 대구 경기에서 김수철 대 박혜진의 또 경기가 있죠. 김수철 선수가 1차전 졌었잖아요. 결국 그렇죠. 리벤지 매치를 이렇게 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약간 계속 훈련을 좀 도와주고 했었어가지고 좀 객관적인 좀 평가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제 좀 이제 격자랄이고 그래도 계속 UFC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객관적으로 김수철 대 박혜진 누구 보세요? 박혜진 선수 봅니다. 아 진짜로? 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줘 보세요. 1차전에서 솔직히 김수철 선수가 딱히 박혜진 선수로 공략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이 조금 한정적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스탠딩에서 약간 좀 딜이 박히는 느낌도 없었고 뒷발 로우킥이 좀 데미지를 주긴 줬었지만 뒷발 로우킥으로 경기를 끝내기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요번에 2차전을 한다라고 해도 뒷발 로우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미지수고 그 데미지를 줬었던 그러면은 결국에는 얼굴을 때려서 펀치를 이제 안면 가격을 해서 경기를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든지 약간 뭐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뭔가 1차전을 보면 데미지를 쉽게 주지 못했거든요. 얼굴 쪽에서는 박혜진 선수의 가드가 너무 단단했고. 맞아. 근데 레슬링을 하자니 박혜진 선수의 주짓수가 또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뭐 주짓수가 또 만만치 않지만 레슬링을 해서 태클을 쳐서 위에서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을 또 시원시원하게 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친다라고 해도 경기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지쳐가는 거는 김수철 선수 쪽이 아닐까. 그러다가 스탠딩 상황에서 지쳤을 때 또 위험한 그런 장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분명히 강한 선수라는 거는 알죠. 김수철 선수 분명히 강한 선수라는 거 알지만 1차전을 봤을 때 2차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솔직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박혜진 선수의 버티복싱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 강했거든? 김수철 선수 막 맞을 때 퍽퍽 소리가 났단 말이야. 복싱이 되게 수준급이었어. 되게 많이 늘었었어, 타격이. 그래서 이 타격의 파워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박혜진 선수가 더 앞선다고 저는 봤어요. 이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레슬링은 경기를 뭐 포인트적으로 이겨내는 부분인데 경기를 끝내는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런 끝내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펀치, 버디복싱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진 박혜진 선수나 아니면 그라운드에서의 피니시 능력이 있는 박혜진 선수가 훨씬 더 이렇게 좋아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공략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 위아래로. 맞아. 위에서도 박혜진 선수의 파워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주짓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레슬링으로 끌고 가도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 실제로 김수철 선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1차전 때. 그러니까. 1차전 때 안 들어갔잖아. 이번에는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들어가서 재미를 볼까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들어가서 파운딩 시원시원하게 치는데도 안 지치고, 아, 이게 그냥 구겨버리면은 이기겠죠. 그렇지. 사실 이기겠지. 원래 수철이가 그랬으니까. 상대가 주짓수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생까고 들어가서 존나 패는데 기술은 어쨌든 적당히 안 걸리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진흙탕으로 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했었던 수철이었는데 김수철 선수였는데 이제 오랜만에 복귀전이었던 1차전 박혜진 선수가 1차전에서는 갑자기 뒷발로 뒤로 하고 너무 그냥 받아주면서 하고 되게 이거 스파링도 아닌 뭐 또 시합도 아닌 뭐 어정쩡한 파이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뭐 많이 요번 조금 도와주면서 이제 이렇게 지적도 하고 예전처럼 하자 그냥 예전처럼 하자
가 됐는데 그렇게 훈련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확실히 예전에 100%로 돌아온 상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80% 정도까지는 돌아왔다. 그래서 아마 과감하게 뭐 쉬시기도 할 거고 맞다해도 잘 될 건데 그래도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박해진 선수의 옵션이 굉장히 좋다. 좋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진짜 불안해요. 이제 나는 이제 뭐 이기고 지고 누굴 맞추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분석하자는 입장에서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김주철 선수가 박해진 선수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솔직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모든 무기랑 이런 가지고 있는 무기 딱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치? 1차전에서의 양상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박해진 선수가 진짜 강해. 엄청 강하더라고. 1차전 보니까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챔피언이 되면서 더 강해졌을 수도 있지. 왜냐면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맞아 그런 게 있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를 KO시켰던 이정영 선수랑 훈련을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타격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그냥 강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진짜 선수구나. 다 내려놓고 그 리벤지가 절대 쉽지 않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리벤지가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그 심리학적으로도 들어가더라고. 아 격투기 선수들의 멘탈을 케어해주는 이런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데 리벤지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포감이 있대요. 내가 한번 졌던 상대에 대한 날 이겼던 상대를 또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멘탈 케어를 받는데 선수들은 리벤지 상황에서 받고 나갔는데 그 정도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반면에 내가 이겼던 애는 또 이기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요 기억하잖아. 이미 또 마음적으로도 그럼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원래는 처음 싸우는 상대랑 싸울 때는 내가 얘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모두가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 둘 다. 둘 다. 100% 내가 얘 이긴다만 100%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 선수는 지면 어떡하지? 겁시다 내가 지면? 요거 조금씩 있잖아. 조금씩 있지. 없을 수가 없지. 사람이. 근데 그거를 한번 이겼던 상대랑 싸울 때는 요게 기억을 하니까 요거랑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 뭐 김수철 선수가 이제 오랜 공백을 가졌던 이유가 또 이제 공황장애라는 거를 겪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런 이 케이지 격투기 선수라는 게 사실 진짜 엄청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든데 또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내려놨었던 또 수철이가 다시 복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응원을 하고 열심히 운동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김수철 선수가 박해진 선수를 이긴다면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게 아닐까.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걸 이겨내면 요걸 이겨내면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거고 이걸 이기지 못한다면 사실 뭐 예전의 김수철 선수의 기량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긴 해요. 그러게 진짜 나는 이걸 이기면 이제 전성기가 찾아오고 이제 옛날에 그 적수가 없던 진짜 아시아에서 적수가 없던 김수철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고 이번에 이기면 그게 아니면 뭐 이런 뭐 나이라던가 세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거스를 수 없구나 그냥 뭐 당연한 거구나 받아들여야 무적은 없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나쁘지 않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박해진 선수도 진짜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고 있을 테니까 그치. 아마 그 당시보다 더 강해져서 올 거라고 강해졌을 거야. 맞죠. 수철이도 예전에 그 미쳐 날뛰던 짐승 같은 모습을 얼마나 찾아오냐. 그거가 이제 그 멘탈적인 부분도 있어서 기대가 되는 거지. 제2의 전성기에 김수철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박해진 선수의 또 강해진 모습을 보게 되냐. 그거죠. 야, 또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포도우려 역시 말하는 게 다르네. 아우 갑자기 너가 분석하니까 또 마음이 또 걱정되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야 1차전을 또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버렸으니까 그 좀 뭔가 이 답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했으니까 1차전에서는 그 인사이드 로우킥으로 데미지 조금 줬던 거 빼고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막 압도를 하는 그림은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뭐 과감하게 예전 때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가 먹히냐 안 먹히냐 그럼 그거를 박해진 선수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냐 그 포인트에 있어서 진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진짜 혈투가 될 확률이 높죠. 전당이 될 확률이 높지. 너무 뭐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 매치이긴 한데 네 다음 주 토요일 5월 14일 날 대구에서 여로드 FC 경기가 열리니까 네 같이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네 끝나고 나서 또 리뷰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좋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